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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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늘이 청명할 때면 전 제 우상을 보러 가요. 이중섭 화백을 보며 그린 미래 오빠의 꿈. 그래서 오늘은 먹방 저선생이 아닌 미래 오빠가 되어 보려 합니다. 될 수 있는지 그림 좀 봐주실래요? 이게 뭐야? 이러면 뭐 하는데? 진짜 먹어야지. 깽야. 붓보다는 숟가락이 좋은 좌선생. 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맛있는 분식으로만요. 돈배 위에 오른 사랑스러운 음식들 어쩌면 좋아요. 다 먹어버려야지. 여기 있는 사장님네 내외분께서는 평생 그 호텔에서만 근무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음식 맛은 또 어떻겠느냐. 기대됩니다. 고추장을 안 넣고 깔끔하게 만드셨다는데, 아이고 매콤한 양이 확 올라와.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매콤, 중간, 약함. 이건 매콤. 그리고 달콤. 매우니까 달콤하니까 그러면 맛있음. 매콤함과 달콤함 뒤에 숨겨진 맛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떡볶이에서 수탕이 난다. 초벌구이 하듯이 훈연을, 당근을 가지고 훈연을 해서 떡볶이에서 숯불 향이 나요. 모든 채소는 구우면 더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단맛도 증가가 되고. 혹시 특허 출연 하셨나 모르겠네. 아, 제가 몰래 해버릴까? 맛의 기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숯불 향을 느꼈다면 이제는 진한 해물 맛을 느낄 차례. 와우, 오케이. 와우, 제주산 황게. 이 남해안에서만 나온다는 이 황게. 개 한 마리, 어우, 새우 한 마리, 어우, 개 한 마리, 개 새, 개. 근데 아, 밑엔 떡볶이가 있네요. 떡볶이. 아, 근데 밑에 보리새우, 새우가 엄청 깔려 있는 게 새우로 육수를 내셨나 봐요. 새우 향 엄청나. 좀 전에 먹었던 홍당무 떡볶이가 매운맛 상이라면 이거는 상상. 상상 이상. 오늘날 미쳤나? 여러분, 세계 4대 진미가 뭔지 아세요?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 그리고 바로 이 보거입니다. 보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황복, 참복, 까치복, 음복, 밀복, 뭐 종류가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밀복을 썼습니다. 지금 특히 밀복의 살은 쫀득쫀득하기로 유명합니다. 와, 역시 이 보거는 쫄깃쫄깃 한맛. 구수한 복지리와는 또 다른 매력, 매콤한 국물은 어떠세요? 제주도 분들도 이 김치볶음, 뭐 볶김치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걸 잘 모르세요. 이 김치 볶음, 여기가 거의 원조격이 아닌가 싶어요. 아, 여러분, 요거면 요거 아세요? 에라고 하는 요거. 저희 아버지가 저는 장가 가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고, 저희 삼촌들이나 선배들이 안 돼, 총각들은 먹지 마, 허허, 장가 가기 전에 먹지 마, 이놈의 XX들. 꼭 그러더라고요. 저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먹어야지. 없어져 버렸어. 어, 푸딩. 어? 어우?
햄과 시원함의 경적을 울릴 김치볶음 시집기념 사중창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먹은 숨이 쏙 내려가는 그런 기분. 쏙. 어머, 저처럼 앙증맞은 케이크집이네요. 그런데 막상 케이크를 보면 앙증보다는 푸짐이 어울립니다. 케이크 하면 뭔가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뭔가 조금씩 먹어야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딱 오자마자 저처럼 뚱뚱해, 아주 커. 케이크를 하나 먹었는데 좀 배불게 드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스타일. 이 비닐이 왜 씌워져 있느냐. 이거는 딱 먹기 전에 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뭔가 팬케이크 느낌 나잖아요, 팬케이크. 우와. 내 스타일. 아 선생 스타일 포크보단 숟가락. 달달함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입안이 산소가 다 없어지면서 입안이 달콤함으로 꽉 차는 이 순간. 와. 스윗가이 좌선생을 닮은 부드러운 바닐라 크레이프 케이크 돌돌 말아서 스윗하게 즐기세요. 저는 먼저 케이크 천국으로 갑니다. 그 뭔가 그 표현하기 힘든 달콤하고 시알콤하고 시앙콤하고 뭔가 우리나라의 그 없는 언어, 없는 맛, 달콤, 시알콤, 시앙콤한 뭐 그런 맛? 입 안에서 그냥 그런 맛이 느껴져요. 아 이건 뭐라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들 당근은 배신하지 않는다. 구자당근. 구자당근 달콤달콤. 촉촉한 시트 위 도톰하게 올라간 크림.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와, 이 당근 케이크조차도 부드러워. 그리고 시나몬 향이 전혀 강하지 않아. 이제까지 먹었던 그 당근 케이크와는 전혀 다른 맛이다라고 말할까요? 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서귀포로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집 사장님들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갑니다!